장을 조금 많이 주면 어떨까. 저는 항상 그만한 도시락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. 푸드트럭은 장소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 편이 세븐일레븐 사업 어디예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븐일레븐 전속 모델이 된 이장호입니다. 평소에 세븐일레븐 정말 좋아하고 좋은 영양, 좋은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븐일레븐에서 푸드 모델 제안 받으셨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? 너무 좋죠.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주셨다고 했을 때 살짝 걱정하긴 했어요.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맛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되게 신나더라고요. 세븐 등에 업고 같이 이제 평소에 도시락 같은 거 많이 드세요? 너무 많이 먹죠 사실. 풀을 꼭 먹으면 집에 들어갈 때 꼭 사가요. 근데 세븐에서 제가 좋았던 게 반찬 뭐 11가지인가? 네 12찬. 그거 딱 보면 이제 마음 뭔가 편안하잖아. 반찬 11가지 있고 별명도 맛장으로 맛으로 무장해제 해주셨던 가지고 무장해제라는 말도 너무 좋고 누가 진 거예요? 밥 사드릴게요 제가. 먹는 기쁨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아 조용히 하세요. 이제 고생 해주실 겁니다. 여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.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 맛 없으면 깔 거예요.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. 아이디어를 조금 던져주실 수 있어요? 양을 조금 많이 주면 어떨까. 저는 항상 그만한 도시락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.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봐도 양이 많으면 일단 손이 가더라고. 하나를 먹어도 든든할 수 있게. 저희가 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네. 디벨롭해서 다음 미팅 때 한번 볼게요. 그래요? 잘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기대돼. 좋아, 일단 사이즈 합격. 좋다. 괜찮은데? 사이즈가 너무 엄청난데요? 일단 외관을 네. 한번 가서 외관은 일단 사이즈는 일단 합격.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요? 지원차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잘했다? 맞자고 키워드를 제대로 살렸네. 입을 해 벌리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. 먹어볼까요 그러면? 그때 상품도 한번 설명드리면 네 빨리 해주세요. 맛장어 도시락으로 좀 양을 많게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육을 진짜 듬뿍 담았어요. 그러네. 고기 크기도 크네.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. 네네. 저희가 밥 위에 네. 계란 후라이를 올렸는데 이제 맛장어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시그니처를 주겠다. 포인트로 계란 후라이가 무조건 있어야 돼. 이거 있고 없고가 되게 큰 차이거든. 사실 이걸 먹어야 든든하게 마무리되는 약간 느낌이 있어서 비빔밥이 없다 그럼 이거 다 비벼서 같이 먹어.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제육이랑 김치랑 요거 딱 지금 보니까 간이 딱 맞을 것 같아. 계란까지 딱 올려갖고 참기름 딱 해서 먹으면 기가 막혀. 혹시 먹을 줄 아는 분이 있어요? 손이 계속 떨리시는데 아, 말해. 제육도 한번 드셔봐. 좀 까다롭긴 한데 제가 괜찮으세요? 집에서 한 거 말고 제일 나가서 사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제육 중에 하나. 옛날 어디 가면은 막 요만한 거 넣어갖고 막 많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지금 고기 자체가 원물 자체가 크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밥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게 전 항상 도시락은 무조건 라면하고 같이 싸요. 라면은 무조건 같이 싸. 항상 고민할 때 도시락 골라놓고 라면을 큰 사발을 고를까 작은 걸 고를까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큰 사발로 가는데 면을 같이 먹고 밥을 요 반을 이렇게 놔둬요. 반은 라면에 말아먹는 거야. 밥이 이렇게 많은 것도 너무 좋고 저희 김밥도 좀 변화가 큰데 저희 기본 김밥보다 네. 4알이나 더 먹어요. 진짜? 장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제 1.5배나 키운 김밥이거든요. 수준이 제대로 높다. 이건 지금 딱 좋아요. 4개 더 들어갔다 이건 진짜 세거든요. 편의점에서 지금 12알짜리 지금 편의점 절반. 난 이런 걸 원했다고. 이건 우리 그때 촬영 때 먹었던 거고 그죠? 이게 왜 맛있냐면 재료들이 상태가 너무 좋아. 이것도 이거 봐. 실패는 아삭아삭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저희가 안 그래도 장훈님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으니까 푸드트럭을 기획을 했거든요. 어떤 뭔가 메뉴로 해보면 좋을지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도시락이다 치면은 반찬 사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뭐 메인만 거기서 직접 한다든지 파는 거예요? 아니면은 그냥 푸드파이터가 아니고 어떤 메뉴를 해볼까요?
최애니까 고추장 불백을 푸드트럭에서 만들어갖고 하는 걸로 바로바로 볶아주면 불맛도 더 살고 하니까. 푸드트럭은 장소가 진짜 중요한데 공원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대학교 뭐 이런 데 타겟을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편이 좀 많은 데가 좋긴 해요. 우리 편이 세븐일레븐 사업 어디에요? 고추장 불백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직접 요리를 해보시는 게 배움 좋죠. 레시피 다 가져가야지 나는. 저는 두걸쑥을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놀이동산 온 것 같아요. 장갑을 또 껴줘야 되거든요. 내가 먹을 걸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오늘은 고추장 불고기, 도시락에 들어가는 고추장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저희 도시락에 들어가는 재료 그대로 세팅이 돼 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저희 킥, 이 오일. 오일도 마지막에 버무려갖고 고추장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야채를 한번 썰어 볼게요. 야채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되는데 전 안 좋아해요. 조금만. 그냥 뭐 큼직큼직하게 먹으면 되죠 뭐. 우리 도시락에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 말도 안 돼요. 고기가 1인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. 오일 먼저 넣고. 아, 끝났죠 뭐. 고기를 먼저 한번 익힌 다음에 양념을 넣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. 아, 냄새 봐. 약간 단맛, 설탕부터 먼저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. 설탕 맞지? 조금 넉넉하게. 그래서 약간 그 설탕의 누른 맛, 탕후루라 그러죠. 이게 고기 탕후루예요. 여기다가 소금 살짝. 설탕 소금간이 좀 들어가요. 고기가 큼직큼직한 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도시락에도 당연히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씹는 맛도 있고 양도 많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원물 자체를 크게 잘랐어요. 넉넉하게 드세요. 평소 장훈님의 레시피도 있다고.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 고기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. 지금 고기가 맛이 없는 상태거든요. 육즙이 다 나와 있잖아. 이걸 다시 안으로 침투를 시켜줘요. 그다음에 여기 막 자글자글 한 데다가 간장을 살짝 자글자글 간장을 태워주면서 분량을 입히고 여기다가 굴소스 조금 고추장을 한번 넣어서 텁텁한 맛을 살짝 날려요. 다진마늘도 좀 넣고 후추 좀 넣고 야채를 넣으면 야채에서 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야채는 마지막에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많은 인분을 하는 데는 주의해야 된다고 고기를 먼저 볶아놓고 그다음에 야채도 다 준비를 해놓고 바로 불만 향만 입혀서 나가는 뭐 그런 식의 레시피가 또 따로 있어서 나가는 건 바로바로 나갈 수 있어서 쉽죠. 몇 인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100인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너무 쉽죠. 사장님께 대학가 말씀 주셨잖아요. 동국대학교 쪽으로 저희가 진짜요? 제가 동대 출신이에요. 뭐 졸업은 못했지만 거기 우리 편이지. 거기는 동대 학생들이 잘 먹어요. 거기가 언덕이라 학교만 가도 배가 고프거든. 양을 더 많이 해야겠다 거기는. 갑자기 신나네. 자, 다 됐고 먹어볼게요. 이거를 볼에 넣어주고 우리의 이 비법 오일 싹 버무려주고. 아이 뭐 윤기가 뭐. 혹시 밥이 필요하실까요?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죠. 말해서 뭐해요. 마지막에 들어간 그 오일이 튀겨가지고 그것도 배워가야 돼.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어? 나 이거 하려고 아까 점심 안 먹은 거야. 여기 올라간 게 위에 마늘종이 올라갔는데 마늘종이 식감이 엄청 좋아요. 마늘종의 그 아삭함 그리고 약간 상큼한 느낌을 줘가지고 제육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. 야채가 조금 들어가서 더 맛있어. 여러분 이 맛이 그대로 도시락에 들어가 있습니다. 믿으세요 여러분. 푸드트럭 할 생각하니까 벌써 막 떨린다. 고추장 불백으로 무장해제 시켜드리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푸드트럭 이름을 딱 낙장호의 무장해제 푸드트럭으로 지었거든요. 직접 로고를.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글 쓰는 거예요. 한번 보실래요? 보시고 한번. 아, 이 새끼 안 되겠다. 아, 예. 그러면 여기가 장해제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? 아, 글씨 진짜 못 써요. 귀여운 척 하는 글씨를 해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맛으로 승부 보겠습니다. 푸드트럭 재밌게 맛있게 잘 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. 철판 앞에 서 있으면 제일 좋아. 내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.
맛장어 도시락 시작합니다.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아, 다 팔렸는데 왜 이제 와.